자, 2020년도 9월 3일 오후장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시간에는 선물 매도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그래서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코덱스 인버스가 마지막으로 힘을 쓸수 있는 구간은 지금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야 돼. 이거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야. 지금 바로 밀리잖아, 그지? 그건 조건이 없다니까 무조건 밀어야 돼. 지금서부터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종합주가 시황을 가르쳐 주는데 앉아가지고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너왜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저 뭐야 하락장이다 이렇게 떠드냐?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가 떠들어서 네가 하락장으로 아니 지금 뭐 내가 떠든다고 이 주식이 이게 빠지니? 그런데 방송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너왜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저기 막 하락장이라고 떠들어가지고 그런 시황 분석을 내리냐 이러고서 이제 열받는 거지. 아니 뭐 이런 미친놈색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냐고. 내가 지금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거지. 앉아서 내가 지금 방송 듣는 애들이 9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물 옵션 이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냐고. 이건 수천억을 갖고 움직여야지 장을 흔드는 장인데. 하여튼, 정신병자들 무진장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배워야 되잖아. 배우고 지식을 쌓아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아, 이게 아무 구간이나 주식 투자, 뭐, 매수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종합주가가 올라가는 장에 들어가서 매수 들어가야 돈이 수익이 단타를 쳐도 돈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려고 생각을 해야지. 어제도 보니까 앉아가지고 왜 쓸데없이 종합주가 하락장이라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냐고. 이러고 댓글 쓰는 놈들 보면 아, 나참 진짜 머리 돌아버리겠어. 예전에도 한번 그런 댓글 쓰는 놈이 있었는데, 아휴, 내가 아주.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시간에는 무조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자, 오후장에 상대패를 지금 죽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서부터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야, 그래야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땡기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 이건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주춤주춤주춤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뭐냐면 얘가 떨어지는 각도, 그다음에 떨어지는 시간, 이게 지금 힘의 수급이 얼마나 강하냐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는 거야. 얘가 지금 여기서 버팅기면 안 되는 거거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를 치는 사람, 지금 하방 압력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2390 라인 90 정도.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지금 밀수 있어? 밀어도 얘는 또 뒤집어 깐다고 위로. 이렇게 뒤집어 까는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잠시 올라와도 호가창이 올라와도 바로 때려버려야 돼. 바로 때려서 이거를 2390을 깨고 그냥 와장창 그냥 내려가면 아, 지금 매도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깔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는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 압력이 지금 강하니 올라오면
나는 선물 매도를 때릴 것이야? 아니면 풋옵션 매수를 손절가 잡고 잡을 거야? 때릴 거야? 왜? 손절가를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승장에 지금 조정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조정이 오는데 거꾸로 지금 매도로 지금 때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뒤집어 까고 올라올 수 있거든. 지금은 상승장에 지금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잖아. 강하니까 단지 조정을 받는 거지. 상승장에 조정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조정장이 다시 추가 하락장으로 지금 태세가 바뀌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은 상승장의 조정이니까 자 지지받고 언제든지 이게 장이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매도로 때리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거인이 어서 와라. 점심시간 되니까 들어왔구나. 자 이것으로 오후장 일부 방송 마무리 할 것이고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2399까지는 조정이 올 겁니다. 이제 자 조정이 와도 2390을 절대 깨지 말아야 매수가 갑자기 위로 돈다는 거지. 거인아, 아 이거 저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댓글창에 저 너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다. 야 저기 뭐야, 뭔 방법 없냐? 회원들만 이 댓글 쓸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알아봐라. 이 채팅창이 지금 저기 연동을 하는 거잖아. 회원들만 뭐 방송은 뭐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도 댓글 쓰는 사람들 그 저 회원들만 야 많아. 요새 저기 뭐야 조금씩 회원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시청자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헛소리 하는 놈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거든. 그 네 가지가 아니라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모가지 좀 치게. 아예 그냥 방송도 못 듣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 그거는 뭐 채팅창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 방송 안 한다고 그랬잖냐 예전에. 이게 지금 유튜브 채팅이 아니잖아. 연동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유튜브 채팅창이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창이야? 아니지. 연동되는 거지. 연동되는 거니까 연동되는 채널에서 거기에서 회원가입하는 사람들만 채팅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되겠지?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